우리 첫 전동 지게차 대륙에서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ETX FL 모델 및 CRX FL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ETX FL 모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V형 ETX,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그 지게차 모델명이 뒤에 X라는 모델명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TX, CRX, 뭐 GX, 뭐 TMX 등등 뒤에 X 모델이 붙어 있는 모델은 다 이와 같은 핸드셋을 이용해야 된다. 핸드셋을 이용해야지만 정비를 할수 있다. 즉, 이 핸드셋 하나면 우리 클라크에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모든 모델, 뭐 X, 그러니까 모델명 뒤에 X가 붙어 있는 모델은 다 핸드셋이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지금 신형 핸드셋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구형 핸드셋인데, 구형 핸드셋은 지금 현재 뭐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 뭐 판매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있고. 하여튼 이 신형 핸드셋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교육 첫 부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ETX 16, 18. 요게 이제 뭐 FN이나 구형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ETX 16, 18 같은 경우는 3번, 4번, 5번이 있죠. 요거를 이제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3번이 얘기하는 거는 주행 컨트롤러. 주행 컨트롤러의 오른쪽 모터, 마스트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이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핸드셋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 컨트롤러를 진단할 때 3번으로 지정을 해셔야지만 오른쪽 마스터 컨트롤러의 오른쪽 모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진입하시면 마스터 컨트롤러의 왼쪽 모터를 점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진입하시게 되면 유압 컨트롤러의 유압 모터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TX 16, 18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3개죠. 주행 모터 2개, 유압 모터 하나. 나머지 ETX 2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터가 하나죠. 그래서 2번 트랙션, 5번 펌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CRX도 마찬가지 트랙션 펌프, GX도 트윈 모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유압 모터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현장에서 핸드셋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유압 쪽에 뭐 유압 모터 쪽에 에러가 뜨는데 주행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시면 에러코드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코드를 보시고 어디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 현장에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뭐 빠르거나 뭐 저기 잘안 들리거나 뭐 저기 뭐 중간중간에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일단 제 페이스대로 계속 끌고 나가겠습니다. 자, 핸드셋을 연결하는 위치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구형 ETX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주행 컨트롤러, 왼쪽이 유압 컨트롤러. 지금 사진상에는 구형 핸드셋이 보이지만 신형 핸드셋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구형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형이든 신형이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신형에 연결이 안 됩니다. 신형은 구형, 신형 다 연결되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신형에 연결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연결되는 모델도 일부 있지만 일단 구형 모델은 지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형 모델 핸드셋을 구입하셔가지고 이 앞쪽 케이블을 또 추가 구매하시면 구형 컨트롤러에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신형 컨트롤러죠. 예전에 구형에 비해서 컨트롤러가 조금 슬림해졌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주행 컨트롤러, 왼쪽이 유압 컨트롤러 뒤에서 보셨을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에 핸드셋을 바로 연결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는 젠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운전석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바로 앞에 보시면 퓨즈 박스 커버가 있을 겁니다. 퓨즈 박스 커버를 제거하시고 퓨즈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핸드셋에 연결할 수 있는 젠더가 숨어 있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여기 뭐 일부러 숨겨놓은 건 아니고 안쪽에 있는데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저도 항상 이게 찾기 힘듭니다. 이거 찾기 힘든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젠더 하나 있습니다. 케이블로 씌워져 있는데 젠더를 찾으셔가지고 케이블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핸드셋 신형 핸드셋은 이와 같이 세 개의 가닥으로 연결돼 세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하얀색 요거는 구형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RX 이상의 포트라고 생각하십니다. 푸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까만색 네모난 거 사각 4핀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중에는 FL은 다 요걸로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2핀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사용은 거의 뭐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요두 개도 사용할 수 있고 FL 장비에는 그냥 요 4핀짜리로 사용하시면 전 모델이 다 연결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니까 뭐 저기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뭐 저기 피드백이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행 컨트롤러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셋을 여기 F 단자 있죠. F 단자에 연결되어 있던 커넥터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핸드셋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압 컨트롤러는 주행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생겼죠. 이게 지금 구형 컨트롤러입니다. 구형. 동일하게 생겼고 품번도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품번도 똑같고 하는 역할도 똑같습니다. 주행과 유압을 분리하는 기준은 뭐냐? 여기 점프선입니다. 점프선. 요 점프선이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주행이 됐다가 유압이 됩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주행 컨트롤러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신청했는데 새 부품 신청하면 여기 고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압이 있을지 주행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쳐 나옵니다. 고쳐놓은 상태로 주행 컨트롤러에 연결하게 되면 두개다 유압 펌프가 되는 펌프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상한 에러가 뭐 여러 개 통신 에러가 여러 개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조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행에 사용하실 때는 이거를 제거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에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장 코드가 아니고 사용자의 어떤 잘못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게차의 고장이 아닌 일반적인 에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석에서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 01번 에러가 뜨죠. 그리고 배터리가 없을 때, 배터리가 우리가 10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한 칸으로 가면 66번 에러가 뜨면서 차 유압 장치가 작동이 안될 겁니다. 주행만 가능할 겁니다. 왜냐? 저기 충전하러 충전기까지 가야 되니까 작업은 하지 말고 주행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77번은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내가 이제 뭐 1000시간에 정비를 하겠다. 그 핸드셋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와 같이 1000시간에 에러가 뜹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뜨는 게 79번 에러입니다. 79번 에러. 이것도 뭐 구형이나 신형이나 거의 에러 코드는 거의 90% 이상이 동일하니까 구형, 신형 뭐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9번 스타트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운전석에 앉지 않고 뭐 전지를 넣다거나 전지를 넣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먼저 밟고 전지를 넣는다거나 이와 같이 정확한 방법으로 출발하지 않고 이상하게 출발하는 게뭐 방법이 바뀐 거죠.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79번 에러가 뜹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악셀레이터 같은 경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 눌려져 있는 상태,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키를 키면 바로 79번이 뜨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정확한 출발에 의한 에러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새 차가 나가면 사용자들은 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 전지과 악셀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제 악셀레이터를 먼저 밟히면 이와 같이 79번 에러가 뜨는데 고객은 이게 간헐적으로 에러가 뜨면서 지게차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가 출고될 때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0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5번도 이제 유압 장치, 즉 리프트 레버나 틸트 레버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키게 되면 키를 키자마자 유압 장치가 작동이 되겠죠. 물론 작동이 안 됩니다. 205번 에러가 뜨면서 유압 장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유압 장치를 작동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고 유압 장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이 리프트나 틸트 레버에 보시면 다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후에 스위치가 눌려져 있는 경우에도 키를 키자마자 이와 같은 에러가 뜨겠죠. 또 뒤에 가면 설명이 또 나옵니다. 뭐한 번에 끝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217번, 245번은 거의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킹을 해제 안 했을 때 파킹을 해제 안 하고 뜨는 거죠. 파킹을 해제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려면 파킹을 해제 안 하고 스위치가 뜹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디스플레이로 표시되는 가동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동 시간이 뭐 100시간이다.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교체하거나 이러면 디스플레이의 가동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컨트롤러 내부에 핸드 센서를 연결하면 컨트롤러 내부에 가동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는 표시되는 가동 시간 하나, 컨트롤러 내부에 자체적으로 카운팅하는 가동 시간 하나, 두 개의 가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 자, 구형 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형 핸드셋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구형 핸드셋은 물론 되시지만 거의 뭐그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형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시험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구형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최대차 연결하자마자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최대차 연결하고 키를 키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이와 같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AC3의 세션. 지금 T는 지금 주행 컨트롤러에 핸드셋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 저기 EPX 2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거는 내가 지금 주행에 와 있느냐, 유압에 와 있느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핸드셋으로 할수 있는 메뉴들을 전체적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뭐 바꾸고 싶은 거,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등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하나씩 또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요 메뉴를 진입해서 들어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메인 메뉴도 있고, 뭐 파라미터 체인지, 테스트 메뉴, 뭐 알람, VLCC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메뉴가 쭉 있죠. 그래서 첫 화면에서 엔터를 누르면 파라미터 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인지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쭉이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한번더 엔터를 치시면 이 내부 하위 메뉴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하위 메뉴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메뉴를 이동을 하시 커서를 통해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내가 원하시는 데이터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중요한 뭐 이거 크게 몰라도 되는데 이 EPX 1618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신형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핸드셋 주행 컨트롤러에 핸드셋이 꽂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를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지금 3번하고 4번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연결하면 3번으로 들어갑니다. 핸드셋을 컨트롤러에 꽂아서 키키면 무조건 3번으로 처음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 모터에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럼 내가 4번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경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간 치트키죠. 오른쪽하고 왼쪽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여기 센 모델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한번 하시고 여기 2번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번 돼 있거나 뭐 5번 돼 있거나 여기 뭐 이제 숫자가 내가 지금 연결에 되어 있는 컨트롤러에 숫자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2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번으로 내가 유압을 보고 싶다. 여기서 바로 핸드셋을 유압 컨트롤러에 뭐 뺐다 꽂았다 하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컨트롤러에 바로 연결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노드에서 뭐 내가 3번을 선택하든 4번을 선택하든 5번을 선택하든 내가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면 여기 맨 처음에 있던 화면 중에 여기 P가 뭐 M으로 바뀌든 S 바뀌든 Bump으로 P로 바뀌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핸드셋을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하지 않고 내가 한 곳에 꽂아서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다할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어저스트하고 센모델하고 제곱옵션하고 이런 메뉴가 있는데 뒤에 가면 이 메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큰 틀은 이렇게 돼 있다. 큰 틀은 이렇게 돼 있다.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시키는 대로, 요와 같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근데 지금 누르시면 되는데, 아, 누르시면 되는데,
릴리즈 브레이크. 여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게차가 출고되면 기본적으로 컨트롤 라인 세팅 값이 세팅이 돼서 차량이 출고됩니다. 기본 세팅 값이 저기 세팅돼서 차량이 출고되지만,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쓰다 보면, 물론 뭐 작업 현장에 따라 뭐 빨리 쓰는데 천천히 쓰는데 뭐 저기 뭐 험하게 쓰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현장이나 조건에 따라 지게차를 좀 이렇게 빨리 하고 부드럽게 하고 천천히 해야 되고 브레이크가 잘 듣게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 조건들을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사기가 그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뭐 성격이 급하신 분도 있고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릴리즈 브레이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릴리즈, 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제하다. 뭐를 해제하냐? 해제했을 때 브레이킹을 잡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악셀레이터 우리가 가속을 해서 한 10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하고 있다가 우리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어요. 즉 릴리즈를 한 거죠. 릴리즈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정기적인 모터에 의해서 제동이 됩니다. 기본적인 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기본 세팅 값에. 근데 그 제동이 약하게 났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제 요 메뉴를 이용해서 제동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즉 기계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서 뭐 라이닝이 드럼을 잡는 그런, 그렇게 뭐 기계적인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저기 뭐 무릎도 아프시고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릴리즈 브레이킹을 잘 설정을 해놓으시면 브레이크 페달을 거의 밟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셀레이터에서 밟았 때도 차량이 바로 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현장에 많이 하고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몰라서 그냥 세팅을 안 해주고 그냥 차만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귀찮으니까. 이거 핸드셋 연결해서 이것도 해주고 귀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가시면 뭐 타 브랜드를 사용하시던 기사님들은 옛날 차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클래프차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클라크 지게 차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은 이게 한번 보시면 알겠죠. 여기 당연히 이제 요 브레이킹 기능은 주행에 관련된 메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메뉴가 주행 컨트롤 라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랙션, 주행 컨트롤 라인에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행에 들어가셔가지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파라미터 체인지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 메뉴에서 한번더 엔터를 누르시면 악셀레이터 딜레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위쪽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찾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브레이킹이 나오면 여기서 레벨이 5로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뭐 6으로 올리시든 7로 올리시든 8로 올리시든 뭐 1부터 9까지.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부터 9까지 있는데 올리시면 브레이크가 더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5였는데 뭐 7로 올린다. 그럼 브레이크가 더잘 듣습니다. 내리면 덜 듣고요. 밀리는 거죠. 부드럽게 올리면 바로 9까지 올리면 차가 바로 씁니다. 근데 신형은 반대입니다. 신형은 한 2.45가 2.5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올리시면 브레이크가 더안 듣습니다. 내리셔야 됩니다. 한1.5 정도로 내리셔야지 브레이크가 듣습니다. 뒤에 가면 또 세팅값 설정치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가면 제가 한번더 설명 드릴 거예요. 그다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용자 원하는 만큼 정도는 그 브레이크 값을 조절했다 그러면 이제 아웃을 누르십니다. 아웃을 누르시게 되면 Are you sure? 해서 이게 정확하게 네가 변경한 게 맞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시고, 저장하기 싫다, 다시 원위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웃을 누르시면 저장을 하지 않고 아웃이 됩니다. 물론 반드시 저기 변경을 원하시는 만큼 변경했으니까 당연히 OK를 누르셔야 되겠죠. Yes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 값을 이제 저장하지 않고 핸드셋이 연결된 상태에서 5로 해놓고 타보시고 뭐 8로 해놓고 타보시고 9로 해놓고 타보셔도 상관없어요. 바로 그걸 적용이 됩니다. 키를 끄기 전에 저장만 하고 나오시면 저장이 됩니다. 키를 끄면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끄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셀레이터 세팅입니다.
요것도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메뉴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맨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운행을 하다가 뭐 악셀레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악셀레이터가 뭐 쓰다 보니까 조금 위치가 틀어졌다 이럴 때에는 또 이제 악셀레이터 에러가 뜰수 있습니다. 뭐 85, 뭐 VNCC 에러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가서 무턱대고 무조건 악셀레이터를 교환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고 악셀레이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물론 뭐 바꾸고 세팅하면 잘 되겠죠.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악셀레이터도 주행 쪽에 관련된 메뉴 때문에 주행 컨트롤러 있겠죠. 그래서 주행 컨트롤러 연결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파란색 체인 메뉴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찾습니다. 그 악셀레이터 세팅하는 메뉴는 무조건 VACC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VACC. 이게 이제 유압에도 있고 주행에도 있는데, 유압은 이제 리프트 센서를 세팅하는 거고, 주행은 이제 악셀레이터 센서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악셀레이터 센서를 악셀레이터를 세팅해야 되는데 유압에 들어가서 VNCC 변환해도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VNCC 메뉴에 들어가서 엔터를 누르시면 VNCC 세팅이나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장돼 있던 값들이 나올 겁니다.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엔터를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값들이 리셋이 돼서 00으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지를 넣고 키 스위치를 켠 다음에 전지를 넣고 악셀레이터 페달을 천천히 끝까지 밟습니다. 중간까지 밟으면 중간까지만 세팅이 되고 중간 이상 밟으면 나중에 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최대한 밟을 수 있는 끝까지 밟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넣고 또 후진을 악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으시면 또 후진이 세팅됩니다. 이와 같이 하살표가 전지를 넣으면 하살표가 앞쪽으로 넣고 후진을 넣으면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진 한 번, 후진 한 번,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신다는 건 제가 뭐 너무 잘 알아서 질문 안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키가 켜져 있는 상태고 지금 전진을 넣고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럼 지게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게차가 앞으로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핸드셋을 연결해서 핸드셋이 이 메뉴에 VCC 메뉴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지금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고 아, 차가 앞으로 갈까봐 파킹을 잡으신 다음에 악셀레이터 세팅을 하게 되면 악셀레이터가 신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 그러니까 저기 평지에서 해줘야겠죠. 평지에서 그래서 저기 파킹을 해제하시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지를 넣고 악셀의 페달을 밟으시면 됩니다. 차량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악셀의 페달을 천천히 밟게 되면 전환값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전환값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후진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웃을 누르시면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 메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메뉴는 테스트 메뉴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비 시간을 많이 단축해 줄 겁니다. 좀 정비를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테스트기를 이용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식하게 뜯어가지고 멀티 테스트기로 점검하시고,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수냐 하수냐 차이는 이 핸드셋 테스트 메뉴를 잘 쓰냐 못 쓰냐 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핸드셋으로 확인하면 5분이면 될 건데 뜯어가지고 확인하면 30분씩 걸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테스트 메뉴에 들어가면 이 컨트롤러로 입력되는 뭐 각종 센서나 스위치, 이 신호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트 스위치라든지 뭐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라든지 이런 신호가 안 들어온다, 작동이 안 된다 이럴 때는 핸드셋을 연결해서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온오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 메뉴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뭐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바꾸거나 이런 건 저기 파라미터 체인지고 테스트 메뉴는 말 그대로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전지 스위치가 전지 작동 안 된다. 그럼 전지 스위치가 온오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앞에 카바를 열어서 전지 스위치를 뜯어서 멀티 테스트기로
온오프가 되는지 수동으로 재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핸드셋을 이용해서 컨트롤러가 이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훨씬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뭐 힘도 덜 들고 날도 더울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알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운행을 하다 보면 뭐 알람이 뜰 겁니다. 알람이 뜨면 차가 차라리 그냥 쓰면 뭐 회장에 가서 확인하고, 알람 확인하고, 뭐 증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품 교체하고, 차량이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근데 사용자가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뜰때한 번씩 뜹니다. 근데 뭐 그때마다 끄딱키면 또뭐잘 됩니다. 어떤 애가 뜹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은 그냥 몰라요. 그냥 알람 뜨던데요. 차안 움직이던데요. 그냥 끄딱키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람 메뉴에 들어가서 언제 어떤 알람이 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도 마찬가지로 중앙, 유압, 뭐 마스터, 슬리브, 펌프 이런 식으로 각 컨트롤러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돼서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행에 관련된 애들은 주행 컨트롤러에, 유압에 관련된 애들은 유압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객은 분명히 애들가 뜬다고 했는데 내가 핸드셋을 연결해 보니까 알람이 없어. 그럼 고객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근데 그 알람이 이제 유압에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가서 주행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보시니까 알람이 없 보이시는 분도 있고, 뭐 유압 알람이 뜨는데 계속 주행 쪽을 점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행도 들어가서 보시고 유압도 들어가서 보시고 둘다 확인하셔야 돼요. 주행 컨트롤 들어가서 파란색 체인지 메뉴에서 알람 메뉴를 찾습니다. 알람 메뉴 찾으신 다음에 엔트리를 누르게 되면 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알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뭐 VMN High, 뭐 지금 현재 가동 시간이 뭐 3000시간이다 그러면 뭐 2609시간 뭐 1시간 전에 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뭐한두번 떴다 세번 떴다,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온도는 얼마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에러코드가 뭐두개세개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에러 계속 에러가 여러 개가 보일 겁니다. 그 에러를 보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비가 완전히 끝났다, 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내가 정상적으로 차가 운행이 된다, 그럼 기존에 있는 에러들은 지워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다음 사람이 다음에 또 고장나면 다음에 또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러가 하나도 없는 차량은 없습니다. 무조건 뭐 차량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나간 차들도 핸드셋 연결해보면 알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지게차 고장이 났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사용자가 뭐 비상전기 버튼을 그냥 눌렀다든가, 아니면 배터리 찍을 키가 킨 상태로 바로 뺐다든가, 이렇게 하면 알람이 바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뜬 알람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00시간이다 그러면 현재 제일 가까운 시간과 알람을 보시면 됩니다. 뭐 현재 3000시간인데 뭐 100시간에 뜬 알람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알람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알람을 다 보시고 아웃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알람을 다 지우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정비를 했다 그러면 지우시면 되고, 내가 못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깨끗하게 지우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알람이 너무 많고 이상하게 너무 많다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한번더 운행을 해서 어떤 애가 뜨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 프로그램 VNCC 나오죠. 근데 아까 앞에는 액셀레이터 VNCC였지만 지금 이제 펌프 VNCC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P로 표시되죠. P. 펌프 컨트롤러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펌프 컨트롤러 진입해서 파라미터 체인지 메뉴가 나오면 VNCC 메뉴 찾으시고, VNCC 메뉴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엔터를 누르시면 영역이 바뀔 거고, 리프트 레버를 천천히 끝까지 당기시면 됩니다. 리프트 레버는 당기는 것만 인식하기 때문에 뭐 미는 거는 상관없어요. 당기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당기시는 것만.
당기시는 것만 하면 당기는 값에 따라 미니멈, 맥시멈 값이 변할 겁니다. 이 값을 이제 아웃을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당연히 저장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 유압 이 리프트 세팅도 리프트 레버를 작동했을 때 리프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리프트를 끝까지 당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당기셔야 됩니다. 리프트가 만약에 리프트 움직인다, 만약에 VHC 매뉴얼에 들어갔는데 리프트 움직인다, 그럼 자기가 아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내 잘못이구나, 지게차를 욕하지 마시고 항상 뭐 저기 지게차를 먼저 탓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 탓이구나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구형 모델의 APX 1618 모델의 컨트롤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 하나에 핸드셋 연결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주행 모터로 가는 동력 배선이고, 여기가 왼쪽 주행 모터로 가는 동력 배선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컨트롤러 하나의 케이스에 들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카바를 열어보면 이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3번 컨트롤러, 마스터 컨트롤러고, 이쪽이 4번 슬리브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셋을 여기에다가 꽂으셔가지고 연결하신 다음에 내가 3번의 에러 코드를 보고 싶으면 3번을 꽂으면 무조건 3번으로 들어가니까 마스터 컨트롤러 진입되니까 3번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알람 보시고 내가 저기 4번에 슬리브 쪽에 컨트롤러에 에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센 모드에 들어가서 4번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다시 알람으로 들어가시면 이 슬리브에 들어있는 알람이나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요. 스티어링 센서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센서.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사용 운전자가 회전을 핸들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의 회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핸들을 얼마큼 돌리는지를 인식을 해야지 주행 모터를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를 어떻게 돌릴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스티어링 센서가 세팅이 안 되거나 뭐 하면, 물론 에러가 뜨고 그다음에 세팅이 틀어져 있거나 이러면 차가 되게 울컥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차가 핸들을 돌리면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뭐 부드럽게 안 돌아가고 왜냐면 모터가 핸들을 돌렸지만 모터가 똑같이 돈다 그러면 차가 계속 앞으로 갈라 그러죠. 핸들은 돌렸는데 약간 어색한 주행이 됩니다. 어색한 주행이. 그래서 스티어링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글자가 많죠. 글자가 많아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트윈 모터가 달린 모델, 즉 EPX 1618, 그 다음에 GX, 요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행 컨트롤러에 연결 하시면 바로 주행 컨트롤러 하기 때문에 이거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주행 컨트롤러 들어가 가신 다음에 여기 어저스트먼트를 찾으십니다. 어저스트먼트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하이 메뉴에서 맥스 스티어링 나이트 메뉴를 먼저 찾습니다. 맥스 스티어링 나이트 메뉴를 찾으신 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전진 넣으시고 스티어링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그럼 돌릴 때 보시면은 핸드셋의 그 값이, 전압값이 보일 겁니다. 핸들을 돌릴 때그 전압값이 부드럽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 끝까지 돌린 다음에 아웃을 누르시고 저장값, 그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그 볼테이지 값을 아웃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맥스 스티어링 레프트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동일하게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쭉 돌리신 다음에 그 전압값을 아웃을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셋 스티어링 제로 포지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핸들을 일자로 중립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핸들이 육안으로 봐서 그냥 뭐야 직진 상태가 됐다, 로드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타이밍만큼 나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타이어가 11자가 됐을 때그 값을 저장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한 저기 하는 방법이 다시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책을 분명히 뭐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입사 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은 없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입사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보시고, 요 책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시면 이책 파일은 저희가 PDF 파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가운데, 제로 포지션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팅, 저기 액셀레이터 세팅, 유압 세팅, 브레이크 세팅, 세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나왔죠. 근데 이렇게 제가 팽팽 설명해도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물론 들을 때는 이해를 하겠죠.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볼수 이렇게 할수 있게끔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액셀레이터 세팅하는 방법부터 스티어링 센서를 세팅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싫으시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을 따라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시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영상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 통화 한 번씩 오시는 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영상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도저히 내가 해봤는데 이건 뭐 이상하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영상 통화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얼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굳이 여러분들이 꼭뭐 자주 마주칠 일은 없는데 CPX, CP18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형 모델의 중앙 컨트롤러. 중앙 컨트롤러는 EPX 1618하고 TMX 1618하고 같은 공종입니다. 같은 공종이기 때문에 EPX 1618의 중앙 컨트롤러 나가서 컨트롤러 시키면 처음에 컨트롤러가 세팅돼서 나올 때는 TMX용으로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EPX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몰라서 이거 설정을 안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다른 영상으로 다 굴러가는데 디스플레이에 그 화면이 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반밖에. 그래서 핸드셋을 이용해서 셋 옵션 메뉴에서 스티어 테이블에서 샤프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프트는 EPX용이고 샤브는 TMX용이다. 이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또 이거 몰라서 컨트롤러 또 바꾸시는 분 있어요. 컨트롤러 세 번을 바꿨는데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오니까 컨트롤러 불량이다. 컨트롤러 이상한 거 아니냐? 바꿔줘라. 이런 주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먼저 탓하고 핸드셋도 마찬가지. 핸드셋도 새 걸로 샀는데 연결이 안 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불량품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실력을 먼저 탓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냐? 그때 제품을 탓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핸드셋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형 핸드셋을 구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본체 하나랑 케이블 하나, 케이블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구형 핸드셋은 이렇게 생겼고, 신형 핸드셋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버튼이 많아지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메뉴가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화면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틀려진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우리가 구형 핸드셋은 RS-232라는 통신 방법을 사용했었고 신형 핸드셋을 넘어오면서 RS-232 통신도 되지만 CAN 통신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크래트를 가지고 지게차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RS232냐, CAN 콘솔이냐 이렇게 통신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선이 세 가닥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길고 하얀색 요거는 RS232 통신에 사용하는 크래터고 여기 사각 4핀짜리 요거는 CAN 통신에 사용하는 크래터입니다. 즉, 내가 이 사각 커넥터를 연결했다. 그러면 캔 콘솔을 선택하셔야 되고, 내가 요거를, 잠시만요. 에어컨 물좀 빼고, 시끄럽죠? 제발 안 들릴 겁니다. 좀 이따가.
아, 에어컨 끊었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여기 화각 커넥터를 연결했을 때는 아래 여기 캔 코드를 선택하시는 거고, 또 하얀색 긴 거를 선택하실 때는 RS-232를 선택하시는 거다. 통신방법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리얼 통신 방식이죠. 시리얼 커넥션 방식이죠. 여기 RS-232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더 OK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메뉴들이 여러 개가, 아까는 구형의 색을 하나밖에 안 보였지만 지금은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인다. 그럼 파라미터 체인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 체인지 하위 메뉴에는 이와 같은 메뉴가 있고, 우리가 아는 메뉴인데 여기 릴리즈 브레이킹 메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 컷을 공격을 선택한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값을 변경하고 ESC를 누르게 되면 뭐 바꿀 거냐, 중요한 값을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시죠. 물어보죠. 어떤 OK를 누르시면 된다. 테스트 메뉴죠. 테스트 메뉴를 누르게 되면 파라미터 체인지 밑에 테스트 메뉴가 있죠. 테스트 메뉴에서 OK를 누르면 키 볼테이지가 배터리 볼테이지, 프리퀀시, 엔코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더 밑으로 내리시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입력되는 모든 신호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고정을 해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정을 해놓고 뭐 작동을 해봐도 되고, 여러분들의 그거는 뭐 기술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알람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표시 안 됐지만, 시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섯 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뭐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가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그리고 알람을 보시면 되고, 알람에 있던 발생 시간입니다. 여기 F1번을 누르시면 다 지우겠다는 얘기죠. 클리어로 접속해서 F1번을 누르셔서 알람을 다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 통신 방식이죠. 아까 이제 캔 통신 방식 말고는, 길다란 하얀색 말고 사각핀에 4핀짜리 사각 커넥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셋, 신형 핸드셋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핸드셋 전원을 먼저 키신 다음에 여기 지게차 전원을 키셔야 됩니다. 지게차 전원을 먼저 키고 핸드셋 전원을 켜서 연결하시면 핸드셋이 통신이 안 됩니다. 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신형 핸드셋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핸드셋이 안 좋니, 뭐될 때는 되고 안될 때는 안 되니,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니, 핸드셋의 불량이니 뭐 반납하니, 뭐 초창기에 핸드셋 나왔을 때 반납 많이 반납 보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다 테스트 해보면 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됩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서 뭐이 차이는 되는데 이 차는 안 되니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뭐 제가 확실히 얘기하지만 모든 X 모델은 다 됩니다. 안 되는 차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분명히 뭐 아니 차는 안 되고 저 차는 안 되고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또안 되는 차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핸드셋이 안 좋아서 안 되는 차량은, 핸드셋이 정상인데도 안 되는 차량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 통신은 캔 콘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각핀 4핀짜리를 연결했을 때캔 콘솔을 선택하시고, 캔 콘솔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게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석 앞에 우리가 휴즈박스에서 핸드셋을 운전석에 앉아서 연결했어요. 그러면 굳이 힘들게 뭐 뒤에 컴을 열고 컨트롤 라인 연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바로 그 앞에서 핸드셋 연결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셀렉트 노드가 바로 나옵니다. 셀렉트 노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2번, 3번, 4번, 5번. 그냥 숫자를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컨트롤러로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편하죠. 뭐 여기 보자, 저기 보자, 아래 보자. 그래서 요 숫자들 다 아셔야 돼요. 지금 2번 선택되어 있는 거는 트랙션 컨트롤러죠. 트랙션 컨트롤러. 그리고 서브노드를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속도도 이것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요거를 뭐 25로 바꿔놓고 뭐 만으로 바꿔놓고 뭐 요렇게 바꿔놓고 뭐 통신이 안 되고 핸드셋이 이상하다 이런 분, 문의 전화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50만 씩 되는 핸드셋을 뭐 버리시는 분도 있죠. 안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됐어. 근데 누가 잠깐 쓰고 나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이걸 만졌거든. 뭐안 되니까 뭐 이거저거 만져봅니다. 막 이상한 거막 만집니다. 뭐 핸드셋에 어떤 기능이 있지, 뭐 오한 거다 눌러봅니다. 뭐 비밀번호 잠그시는 분도 있어요. 비밀번호 잠겨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내가 막그 항상 제가 교육할 때 설명드리지만 교육할 내용에서 만질 이유가 없어요. 만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으시고 이게 실험 정신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GNT 코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 자기가 번호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셀렉트 부분 영업 놓으시고 항상 속도는 125 또는 125km로 맞춰 놓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면 통신이 연결되면 이런 같은 메시지가 보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했죠? 중요한 건 이거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 컨트롤 트랙션의 마스터 컨트롤 라인 지금 현재 핸드셋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오케이 누르시면 이제 메뉴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더 설명이 나오죠. 2번 주행 컨트롤러, 3번 주행 마스터 컨트롤러, 3번 주행 슬립 컨트롤러, 5번 펌프 컨트롤러, 6번 중앙 컨트롤러, 9번 밸브 컨트롤러. 요거 6번 아니면 9번 같은 경우에는 그 SR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여러분들 뭐 SRX는 아마 없을 수도 있고 국내에 많이 판매가 안 됐어요.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뭐 SRX의 진짜 조향 컨트롤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6번하고 9번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노드는 이제 0번에 놓으시면 됩니다. 0번에 놓으시고 그냥 1번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쓸 일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항상 125에 맞춰 놓으십시오. 속도는 125에 맞춰 놓으시고 클래스 3는 뭐 우리가 클래스에 지금 이제 판매 알아보죠. 스팀에서 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공식이 안 되는데 125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토캔 뭐 이것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사용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패스워드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항상 오프로 해놓으시면 되는데 온으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이 핸드셋 나만 쓰겠다 그러면 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 뭐 여러 개 만들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온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가 잠깁니다. 그래서 핸드셋을 딱 연결하자마자 패스워드를 누르라는 메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비밀번호는 5가 5개 누르시면 됩니다. 5를 5개 누르시면 그 패스워드가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잘못하고 온해가지고 패스워드 잠기면 몰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 많은데 노트 있죠? 노트에다 적으세요. 5, 5개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풀립니다. 설마 비밀번호까지 바꾸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이니까 10분 쉬신 다음에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